지난 4월 초 SSN 사기의 사기 돋는 서초 텃밭 농사가 시작되었다. 모두가 농사 초보자이지만 다 함께 시도 뿌리고 모종을 심기도 했더니 벌써 열무를 수확. 열무김치 담고 상추도 수확해서 고기 구우며 춘천에서 행복한 사조 단합대회도 가졌다. 그리고 이제 여름 농사 시작이다. 갖가지 꽃들로 화사한 양재동 화해단지에 가보았다. 아무튼 거름도 사고 조금 늦었지만 가지 모종도 사고 루꼴라 바질 모종도 샀다. 이제 여름 농사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네. 상추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밭을 오늘 이제 거름을 주고 확실하게 풍성하게 살려낼. 지금 심는 건 뭐예요? 가지를 심고 있어요. 오, 우리 가지 심었는데 드디어 가지까지 심고 있네요. 여름 편에 우리 그 책임 프로듀서. 자, 각오 한 말씀 하시죠. 좀 지금까지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조금 경험이 생겼으니까 앞으로 잘할 거예요. 이 여름이 지나면 풍성한 모습을 볼 거예요. 오, 기대됩니다. 네. 여기 자란 거는 뭐예요? 이게 부추인데요. 네. 이번에 한번 부추를 한번 네. 수확해 볼게요. 이 정도에서 네. 계속 놔두면 또 안 되니까. 근데 이게 너무 밑둥이를 자르면 또 안 자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부추 잘러다 뭐 할 거예요? 오늘 부추전을 한번 해볼게요. 전식이나. 네. 네. 또 담아야지. 얼굴.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예, 먹어야 할 감자꽃도 잘 피워서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의 수확물. 강 선생님은 뭐 일 해보셨나? 이게 순전히 이게 밥비로 먹게 생겼네요. 아니 지금 가지라니까 여기 가지세요. 아니 너무 많이 잡으면 안 돼요. 아니, 뭐든지 넘치면 안 좋아. 배가 산으로 가것이오. 순을 치고 이제는 묶어줍니다. 많이 많이 달려주세요. 맛이 어때요? 상큼합니다. 안 매워요? 안 매워요. 좋네 너네. 그치? 간식이 왔습니다. 새참이 왔습니다. 새참 드세요. 수확했습니다. 이건 먹기도 감자에. 미안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애기가 뭉쳐. 참. 아, 안나카라리안가? 그러면 뵙겠습니다. 봐드리겠습니다. 인상이 마무리할게요. 네. 얼마 전에 심었던 이런 거.
좀 굽자. 네, 힘들게 여름 농사 마무리하셨는데 그동안 아주 농사가 올해는 그래도 생각보다 잘 된 것 같아요.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땅 구르기를 하고 네. 가을 농사, 네. 김장 농사 준비했으니까 네. 김장 때 우리 다시 기대해 봅시다. 모임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여름 농사 짓느라고 수고 많이 했어요. 오늘 마무리했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아, 봄 농사도 좋았는데 사실 여름 농사는 좀 힘들지만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어쩜 그렇게 열매가 있으니까. 그 우리 토마토, 네. 가지 네. 너무 신기할 정도로 뭐 한번 그 다음에 나와 보면 또 자라 있고 그 다음에 나와 보면 또 자라 있고 네.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대신에 지금, 잡초도 열심히 많이 자랐죠. 잡초의 그 질긴 생명력 대단하고요. 그 지금 토란. 토란도 장마 되니까 잎사귀 엄청 무성하게 자랐거든요. 근데 토란만 남기고 다 정리했어요. 그래서 다음번 이제 가을 농사 시작할 준비 오늘 해놨고요. 여름 농사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수고했어요. 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땀 흘린 만큼 돌려준다.